제10차 안보정세 보고회가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, 부산, 대구, 충청남북도와 제주도 등에서 그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. 진의종 국무총리는 지사를 통해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우리는 안정과 질서를 바탕으로 정치, 외교, 경제,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착실한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회고하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수재민에게 물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간첩을 난파하는 등 두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반민족적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북한 괴뢰와 대치한 우리는 안보태세에 단 한치의 빈틈도 드러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